자, 그렇다면 이제 때로는 솔직하게 또 때로는 심도 있게 우리 시장에서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지 투자자들의 속마음 알아보는 실시간 증시 수다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오늘 모처럼 만에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뭐 섹터 순환매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재규 대표님께서는 어떤 섹터, 어떤 업종들을 좀 요즘에 주목해서 보고 계실까요? 네,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기 네. 때문에 대체적으로 좀 눌린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나 업종들은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중에서는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어제는 이제 또 OLED 쪽이 강세를 보였는데, 일단 반도체 쪽이 좀 살아나야지 시장 전체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이 좀 올라와 주길 바라고 있고요. 하지만, 뭐, 시장은 굉장히 자금의 흐름 자체가, 객관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들이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그쪽으로 자금이 쏠리기는 좀 부담이 될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상승보다는 적당 수준의 유지라든지 변동성을 좀 줄여가면서 옆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부터 이제 좀 공격적으로 시청자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부분은 에너지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데, 굉장히 많은 단어들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뭐 탄소 감축, 뭐 탄소 중립, 뭐 신재생, 친환경. 많은 말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탄소를 줄이겠다라는 얘기고 신재생 에너지를 육성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유럽에서 이 유럽연합에서 탄소 저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취하지 않고 있는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여타 국가들에 대해서 탄소 국경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내용을 공표했습니다. 2026년부터 이 탄소 국경세가 부과된다라고 하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탄소 국경세 부과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탄소 배출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 계속 부각이 된다면 신재생 에너지 쪽이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의 대통령인 바이든 같은 경우도 2035년까지 1,800조가 넘는 투자 계획을 밝혔어요. 친환경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를 할 필요가 있고 얼마 전에도 이 클린 에너지 사용 의무 도입을 예정하고 있다라는 이 부분이 계속해서 미국 내에서 논의되고 있으면서 클린 에너지, 이 역시 신재생 쪽에 엮여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이 신재생 에너지 쪽의 성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약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풍력 관련주와 태양광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눌리는 모습이었는데, 이 탄소 국경세 내용이 좀 부각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한국판 뉴딜이 발표됐고, 이 그린 뉴딜, 어쨌든 이 친환경 쪽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도주가 아직은 좀 부재한 상태에서 이런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을 매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 풍력 쪽을 가장 좋게 보고 있고요. 네. 자, 풍력 쪽을 관심 있게 지켜보신다고 하셨는데, 요즘 풍력 관련 종목들이 꽤잘 가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저는 그 CS 윈드라는 기업을 보고 있습니다. CS 윈드요. CS 윈드가 상장된 지는 오래되지 않아서 예전에 이제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뭐 유니슨이나 동국 SNC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CS 윈드가 이제 한 6, 7년 정도 된것 같아요. 상장한 지. 그래서 이 회사가 최근에는 이제 풍력 관련주다라고 하는 가장 먼저 떠올라지는 기업인데 이 회사가 이제 풍력 발전 설비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풍력 파워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풍력 발전에는 뭐 날개랑 터빈이랑 그리고 이 풍력 파워로 구성이 된다라고 해요. 근데 이 회사가 어쨌든 풍력 파워 세계 1위 업체고 이 1위, 세계 1위 업체인데 이제 미국 내에는 그 풍력 파워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풍력 파워가 아니라 풍력에 대한 전반적인 전 세계 1위 업체가 이 덴마크의 베스타스라는 기업인데 이 베스타스라는 기업이 미국 내에 풍력 파워 공장이 있다라고 해요. 100만 평 규모의 엄청나게 큰 규모의 공장이 있는데, 이 CS 윈드가 미국 내에 있는 이 풍력 파워 공장, 덴마크의 베스타스의 풍력 파워 공장을 인수하면서 이 풍력 파워가 이제 미국 쪽으로도 굉장히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CS 윈드 같은 경우는 뭐 유럽이나 베트남에서 풍력
파워에 대한 발주를 계속하고 있고 공장도 있었는데 이번에 베스파스의 미국 내 풍력타워 공장까지 인수를 하게 되면서 사업이 다각화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미국의 바이든이 임기 내에 6만 개의 터빈, 6만 개의 풍력 발전 관련된 터빈을 설치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풍력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날개와 터빈과 타워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터빈을 많이 늘린다는 것, 6만 개까지 늘린다라는 것은 풍력 타워의 수요도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회사가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풍력 발전은 매년 20% 정도의 고속 성장을 한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하부 구조물이라고 하는데 그 풍력 타워의 하부 구조물에 들어가는 모노파일까지 생산을 하면서 사업 다각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불과 2주 전, 3주 전만 하더라도 신재생 에너지 쪽이 관심을 좀 두고 좀 장기적으로 접근해 볼 만한 섹터다라고 생각이 됐다면 며칠 전에 최대 거래량이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CS 윈드 기준으로 최근 근 5개월 동안 가장 큰 거래가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도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눌림이 나왔을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본다면 이런 CS 윈드 같은 종목은 앞으로 계속해서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쪽 관심 있게 보셨으면 하는 의견 드립니다. 네, 대표님 오늘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 CS 윈드도 한번 자세하게 추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